제14장 과학의 사각. 밀레니엄 기간 동안 과학과 기술은 최고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의 발전이 영적인 것들을 전적으로 거슬리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학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가르치는 온상이 되어왔다. 과학과 기술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창조주보다도 창조물을 더 높이는 경향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발견한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설계에 의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 곧 구속자여, 태초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이사야 44장 24절.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과학이 보다 진보될 것을 미리 보셨다. 마지막 때까지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 그러나 사탄은 온갖 좋은 것을 곡해하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죄인이 자만에 차서 이렇게 부르짖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혼의 주권자이다. 또한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인류가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해 자만하게 만들고 있다. 우주시대 초창기에 계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과학을 숭배하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식이 급속도로 늘어감에 따라 사람의 자만심도 정비례하는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돌이켜 우리 스스로의 업적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어 자체의 뜻을 다 살펴보아도 어떤 것을 창조하는 일은 인간이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상당히 왜곡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단순히 응용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기존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비약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놀랄 만한 개발의 분기점을 보아왔다. 전화, 라디오, 자동차, 비행기, 원자력, 레이저, 컴퓨터, TV, 그리고 우주비행.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업적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침해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놓아두신 원자들과 에너지들을 가지고 일한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내게 하듯 하라고 하셨다. 복잡한 인간의 두뇌를 고안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을 이곳에 두시고 혹성을 다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다. 만약 아담이 지성을 오염시키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인류의 퇴화를 막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명을 향유하고 있을 것인가 상상해보라. 그리하여 죄는 인간의 발전을 전면 차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과학의 획기적인 진전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있는가? 수많은 현대의 업적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감의 크기를 찾아내는 일은 영혼의 시각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엔지니어링과 과학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낸 초자연적인 영감을 통한 발명에 대한 간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수많은 남녀의 위대한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과학적인 통찰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RG 루토니온은 후보댐 같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땅 고르는 중장비를 제작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자신의 천상 파트너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한 그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언젠가 루토니온은 그의 자가용 비행기로 집으로 비행하고 있을 동안 잠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한 30분쯤 낮잠이 들었을 때인가 루토니온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어 메모를 하나 하고 나서 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들이 착륙하려고 하고 있을 때 사업 동료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비행 중에 적어둔 메모를 기억하느냐고 했다. 내가 그랬었나? 루토니온은 이렇게 말하고서 그 메모 노트를 꺼내고는 웃었다. 여기 있구먼. 이것이 내가 어떤 기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란 말일세. 나는 몇 주일 동안이나 이 답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금 나의 천상 파트너께서 그것을 주셨단 말씀이야. 이것은 절대로 놀랄 일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우리들 대부분은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사탄의 영감이 영매자나 살인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엔지니어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다. 나사 과학자인 로드니 존슨 박사의 경우가 또 하나의 비근한 예가 된다. 그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재직하던 여러 해 동안 달 회유 모듈을 개발 중에 있었다 한다. 그 램은 아폴로 계획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인들이 달 표면으로 내려가 착륙하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그 램이 사령선과 정확한 랑데비를 위하여 우주인들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무를 맡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우주인들은 꼼짝없이 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 그 복잡한 램은 지극히 가볍고 작아야 하는 것으로서 기나긴 달 여행에 휴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다. 그것은 섬세한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큰 힘, 신빙성, 그리고 기동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다. 그 색다른 운반기구는 두 명의 승무원을 위한 충분한 생명 유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주 트럭으로서 역할도 했는데 도구들이나 시험 장비들을 운반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타고 달에서 다니기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우주 연동 장치는 모선과 계속적인 교신을 공급해 주어야 했으며 동시에 비상안전장치를 갖춘 재도킹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설계에 필요한 요건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러한 일이 1970년대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강력한 증속 로켓과 아폴로 사령선에 너무 매혹된 나머지 확실한 달 회유 모듈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엔지니어링 상의 난제들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존슨은 램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오는 고통스러운 정신적 긴장감에 대해 말하였다.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상의 장애들로부터 오는 미로에 봉착했다.
그것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밀어닥치고 있었다. 실제로 일일이 그들은 부품들, 전자공학, 그리고 아직 실제 하지도 않는 자재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존슨과 다른 몇 분의 크리스천 엔지니어들은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 계산자를 집어들거나 컴퓨터 키를 누리기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다. 서서히 이러한 기술적인 장벽들이 그들의 기도 공세에 반응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존슨은 램의 찬란한 성공의 비결은 그것을 착안하는 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천명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은 최초의 아폴로 월면 보행 수준을 훨씬 넘어서 눈부시게 진보되었다. 해가 거듭하면서 수많은 다른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달 너머에 있는 은하계 탐험에 위대한 진전을 이룩했고 그들의 성공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영예의 전당.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인류급 천문학자들과 긴밀하게 일했던 독일 계통의 훌륭한 이론학자이다. 그는 혹성의 궤도에 관한 비밀을 알아내었는데 그것은 혹성들이 어떻게 타원형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는지 발견해낸 것이다. 천문과학은 케플러의 혹성 운동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케플러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진정한 천재였다. 몇 년 전인가 그가 기록한 개인 연구 일지들이 발견되었다. 박식한 학자 팀들이 그 속에 있는 자료를 현대 과학 교과서에 옮겨 실기 위해서 서둘러 모였다. 그들은 그 위대한 물리학자의 훌륭한 자료와 씨름하다가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가 한 연구가 종교인지 과학인지 도대체 그들로서는 알 재간이 없었다. 케플러는 그의 연구 일지에 복잡하기 그지없는 방정식처럼 된 문구와 주님을 찬양한다는 문구를 번갈아 가며 써 놓았던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의 신비들을 케플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마이클 페러디는 그의 필적할 사람이 없는 물리학자였다. 전기 용량의 단위가 페럿으로 불리는 것은 이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여 년 동안 그는 그가 이룬 빛나는 과학 업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단 한 주일도 거르지 않았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삭 뉴턴경은 중력의 법칙을 공식화하였다. 질량은 중량에 정비례하고 상호간에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상호 끌어당긴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뉴턴경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일체의 동작에는 동일하고 반대되는 반작용이 따른다. 뉴턴은 최초로 반사 망원경도 제작하였으며 프리즘의 빛을 그 성분 색깔들로 분리하는 것도 발견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이삭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제자였던 것이다. 그는 그의 마지막 생애 10년간을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과 마지막 때에 관하여 광범위한 강해설을 집필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무시무시한 진이. 최근 지식의 폭발로 인류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 그 자체이다. 그러면 왜 고민이 왔을까? 왜냐하면 인류는 죄 많고 이기적이고 또한 그들의 창조주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취약한 현 상태에서는
수많은 위대한 과학의 업적들이 도리어 인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과학의 성장은 우리의 윤리, 인격을 훨씬 앞질러 나갔던 것이다. 과학의 절정기에 이른 오늘날 우리의 혹성 지구는 폭력, 기아, 그리고 증오로 괴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화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품들이나 놀라운 물질들 뿐만 아니라 활동사진의 발명은 인류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영화는 폭력, 변태성욕, 그리고 외설 등을 미화함으로써 말할 수 없이 윤리를 오염시키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우리는 과학의 열매들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여전히 악과 동맹을 맺고 있을 동안 그 과학의 진이가 병 바깥으로 나오게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타낸 이래로 제로 물든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살육 무기들을 발명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연구해왔던 것이다.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면서 그것을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 석궁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슈트 케이스만한 핵무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구를 정복하는 일에 너무 도가 지나쳐 지금은 전쟁을 위한 과학 훈련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진위는 이미 우리들의 힘으로 혹성 지구를 그 축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파괴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발견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 일들은 밀레니엄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때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